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먹는 치료제 투약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고위험군만 기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총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지 1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나상희 양천구의회 부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와 새해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코로나 대응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이후 사흘째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 하루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552명. 이 중 61명이 양천, 44명이 은평 지역 환자입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 당분간 이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한 1, 2주의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8, 90%까지는 전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 대응 체계에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춥니다. 또 현재는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만 공급하고 있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먹는 치료제의 공급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3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도 도입하고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해 검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고위험군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이분들에게 먹는 이 치료제를 비롯한 치료를 빨리 제공하고 그 외 일반군들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한정된 PCR 자원 검사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접종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1일 0시 기준 서울에서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43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47.2%입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이번 융자 지원 사업에 총 50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둔 지 1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0.8%로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업체는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천구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할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양천구에 살고 있거나 양천구에서 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위원으로 선발될 경우 1년 동안 정책과 문화, 경력 개발 등 5개 분야 중 한 곳에 소속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14일까지 양천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어느덧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코로나19 발생 2년간의 기록을 숫자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 함께 보시죠. 무슨 숫자인지 바로 알아보시겠나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자, 벌써 만 2년이 넘었는데요. K-방역이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 이어서 보시죠.
4와 7,849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나온 1일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먼저 1차 대유행이었던 대구 신천지발 유행에서 또 2차 서울 도심 집회발 대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15일 국내 최다 확진자는 7,849명으로 역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11월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어서 또 복잡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앞에 나온 숫자는 71만 명,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뜻합니다. 지난 20일 0시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71만 2,503명이었는데요. 그 뒤에 1억 1,242만 회는 국내 백신 접종 횟수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지난 20일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1차가 4,453만 회, 2차가 4,367만 회, 그리고 3차 추가 접종이 2,421만 회였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코로나19였습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헬로TV 뉴스가 신년을 맞아 구의회 의장단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신년 특집 미니인터뷰. 오늘은 양천구의회의 나상희 부의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정책 중심의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각종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의회가 주민들께 견고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일관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주민자치의 지역 참여나 창의성 등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자립의 어려움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는 한계가 따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예산만으로는 현실적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의원들 스스로의 전문성 개발이라든지 정책 간담회 그리고 예산과 사업 등을 가지고 시의회와의 사업 연계 등을 통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양천구 거주 출소자 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을 집행부와 논의하여서 출소자들이 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인이의 그 아동학대 방임처럼 구청과 경찰서, 아동전문기관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관할권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양천구 관내 투명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형식적인 입찰이나 반복되는 하도급 관급 공사의 문제는 없는지 바른 입찰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며 구민들의 열망인 부동산의 안정과 청년, 노년의 일자리 회복, 청소년과 청년들이 미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치를 실현하는 소망의 새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평구가 공공시설과 학교에 방역 업무를 수행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주요 업무는 출입자 발열 체크와 방역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등인데요. 모집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은평구민 199명입니다. 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4대 보험과 주휴수당 등이 지원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은평구는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구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와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 표시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업체 40여 곳에 한우 제품을 유전자 검사해 국내산 여부를 판별할 예정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원산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천 산책로에 야간 조명이 생겼습니다. 양천구는 신정교와 오목교를 잇는 안양천 산책로 470m에 1,100여 개의 전구를 설치해 야간 조명 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로 조명은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켜지는데요. 양천구는 많은 시민들에게 조명처럼 밝고 환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야간 조명 설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수가 3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3명 중 1명꼴로 따릉이를 이용할 정도로 공공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운영 개시 이후 7년간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는 9,165만 건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따릉이 이용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회원 수는 51만 명, 따릉이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는 140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량 증가에 맞춰 올해 자전거 3,000대와 대여소 250곳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